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원래 동네꼬마님께서 항상 현실 공포, 뭔가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오늘은 귀신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네꼬마님께서는 항상 예. 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동네꼬마님이 이야기하고 네. 나면 비슷한 뉴스가 나와. 예.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나와. 어,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 그렇다 보니까. 저도요. 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또 소름이 끼치고, 또 사람이 무섭다라고도 예. 하지만, 오늘은 예예.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이거는 직접 겪으신 건가요? 예. 아니면 지인분이 겪으셨던 건가요? 정확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 지인이 일하는 자동차 대리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쉬쉬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웬만해서 쉬쉬하기 쉽지가 않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렛츠기리! 서두에 말씀 주셨다시피 제가 귀신을 봤다던가 이런 건 없는데 주변에다 이렇게 문의를 하다 보니까 귀신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우연찮게 좀 듣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언제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밝혀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고려가 돼서 어디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고 10년 안짝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이 상당히 발전이 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의 특징은 변두리 따라가지고 펜션도 많이 들어서고 뭐 리조트, 호텔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괜찮은 자리에 리조트를 하나 건설을 하려고 어떤 사업 주체자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리조트를 짓기로 했대요. 리조트 사업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대기업에서 짓는 큰 리조트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작은 리조트들,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나 수학여행 가면 묵게 되는 좀 작은 규모의 리조트 있잖아요. 네. 그런 규모의 리조트였대요. 근데 그 정도 규모다고 해도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도 올려야 되고 돈이 많이 드니 구좌라는 걸 만든대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구좌를 몇 개 해놓고 한 구좌당 얼마 해서 투자 유치를 받는데 해당 어떤 자동차 대리점 대표님하고 이 사업 주체자하고는 좀 친분이 두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수익성도 괜찮아 보여서 좀 큰 돈을 투자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도 받고 인허가 문제도 해결을 하고 부지도 매입을 하고 해서 공사가 들어갔대요, 드디어. 예. 그래서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런 리조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외진 곳에 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네. 민가도 없고 길을 새로 산 안쪽으로 쭉 뚫어서 리조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들이 이제 들어가서 막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악 하고 사람 비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중장비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인부 한 분이 포크레인 뒤쪽에서 돌아다니다가 포크레인은 그걸 못 보고 후진을 해버린 거예요, 뒤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깔려버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단 공사가 스톱이 되잖아요. 근데 사업 주체자 입장에서는 공기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산업재해다 보니까 빨리 정리할 건 빨리 정리를 하고 또 공사를 속행을 했대요. 속행을 하고 공사를 또 한참 해서 토목공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건물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가 5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리조트가. 그래서 1층, 2층, 3층까지 올리고 이제 4층 위쪽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인부분들이 짜투리 시간 이용해가지고 누워서 좀 쉬시잖아요. 자기 네. 뭐 3층이면 3층에서 다들 누워서 쉬고 있었대요. 쉬고 있는데 어떤 인부 한 분이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에 덮고 누워서 주무시다가 벌떡 그냥 일어나시더래요. 일어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뭐 물 마시러 가는 걸 수도 있고 뭐 소변을 누르고 가는 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다들 지켜봤죠, 그냥. 그랬더니 뚜벅뚜벅뚜벅 천천히 걸어서 그냥 허공으로
몸을 던지더래요. 천천히. 3층에서 머리부터 거꾸로 그냥 박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대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니까 눈치가 빠른 인부분들은 아 여기가 뭔가가 안 좋다 이런 걸 느끼신대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계속 더 일을 하게 되면 다음 사망자는 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느낀 인부분들이 좀 오래 일했던 분들이 그 현장을 이탈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래서 막 사업 주최자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공기는 맞춰야 되겠고 사건 사고는 터져갖고 딜레이는 되고 있고 인부들은 지금 나가고 있고 환장하죠. 예. 그래가지고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막 다시 인력 충원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가 필요하다 싶었는지 무당을 한 명 섭외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크게 거기서 구판을 벌였대요. 그 현장에서. 굉장히 큰 구판을 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참 구판을 미친 듯이 하루 동안 벌이고 그 공사 담당자 얘기를 했대요. 굿도 잘 끝났고 이제 이런 사고도 없을 거고 꼭 뭐가 있어서 구술한 게 아니고 앞으로 사건 사고가 없기를 그냥 우리는 빈 거니까 다들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써서 일을 하자. 그렇게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 이제는 사람이 뭐 죽고 이런 일은 없었는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이게 현장에서 망치가 됐건 전선이 됐건 이런 자재들을 저녁에 그냥 놔두고 가버리면은 훔쳐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거기다 자재를 넣는대요. 퇴근을 할 때는. 그리고 컨테이너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봤더니 컨테이너 문이 활짝 열려있고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난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황급히 이제 막 점검을 한 거예요. 없어진 게 뭔가. 근데 없어진 건 없더래요. 근데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컨테이너 하나를 더 놓고 여기는 숙직, 당직을 쓰자. 그래서 인부분들 중에 자원을 하는 분들이 거기서 하루씩 주무시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뭐 1시, 2시까지는 일정 시간마다 순찰을 돌고 자고 아침에 뭐 일을 하고 돈은 주고 그렇게 꾸려나가는데 일이 잘 그냥 진행이 되고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담당자랑 직원들이 일찌감치 출근을 하는데 전날 당직자가 현장 한복판에 누워있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 진짜 저 술 먹지 말라고 했더니 또 밤에 또 술 먹었고 막 혼자 그래 가갖고 예를 들어서 뭐 박씨면은 톡톡 치면서 박씨 일어나 아, 뭐 술 먹고 그래 일어나 했는데 박씨가 미동이 없더래요. 어이 박씨 박씨 하고 흔드는데 딱 보니까 이제 느낌이 오더래요. 이 사람은 갔더래요. 죽었더래요. 그냥 이거는 지금 산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산재랑 또 다른 의미로 이제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는 부검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뭐였냐면 질식사였대요. 근데 이 부검한 쪽에서도 조금 의아하게 느낀 건 뭐냐. 질식이라고 하면은 누군가 몸싸움을 일으키고 목을 조르거나 이래가지고 사람이 외상이 남아야 되는데 전혀 외상이 몸에 없더래요. 누구랑 싸운 흔적도 없고 전혀. 돌아가신 모습도 그냥 우리 잠자듯이 편히 누워 계신 상태였고 이런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건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기는 맞춰야 되지 투자자들은 준공일자 약속한 준공일자 아니지 미치겠는데 당직을 쓰시는 분이 한 분이 더 똑같이 그냥 주무시듯이 질식사로 한 분이 더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을 겪고 있는 이 현장 와중에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똘비가 이제 시점을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똘비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똘비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1, 2년 지난 상태였는데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구인구직을 좀 찾고 있었대요. 네. 구인구직을 막 찾고 있는데 땡땡 자동차 신규 영업사원 채용 공고를 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찍어서 봤더니 이게 브랜드마다 다릅니다만 초기 정착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3개월 동안은 차를 한 대도 못 팔더라도 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을 매달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시스템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매달 1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똘비 입장에서도
혹 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영업이라는 게 출근했다가 그냥 퇴근해서 놀아도 되는 직업이잖아. 어떻게 보면 차팔 생각 없으면. 그래서 150만 원씩 그냥 꿀이나 빨고 그냥 쉬야겠다. 게임이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사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았대요. 사실 저희가 문턱이 높진 않으니까. 출근을 해봤더니 한 8명 정도가 출근을 했더래요. 신입이. 많이들 들어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입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절반은 나가고 두 달 반쯤 지났을 때 대표가 다독여주면서 아침에 얘기를 하더래요. 신입들한테. 야 그래도 고생 많다. 오늘 저녁에 똘비 너하고 그 다음에 A, B, C 너희 4명 오늘 저녁에 밥 먹을 테니까 시간 좀 비워라. 그래가지고 대표가 말하는데 거역이 어딨어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대요. 네. 그리고 저녁을 탁 먹고 왔는데 대표가 처음에 웃으면서 열심히들 하고 있다 따돌겨 주다가 조금 말이 거칠어지더래요. 니들 이게 전단지 돌리는 거 어디 관공서 같은 데 들어가서 쫙 돌려봤어? 아니면 어디 상가촌 쭉 돌면서 인사 같은 거 해봤어? 니들 안 했지? 왜 안 했어? 창피해서 못 한 거야? 용기가 없는 거야? 그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로 여기서 니네가 뭐 살아남을 수 없으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애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주눅 들어서 고개 숙이고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니들이 간이 작고 담이 약해서 그런 거다. 영업하려면 사람이 간이 커야 된다. 낯작도 깊어야 되고. 네, 이놈의 새끼들, 니놈. 전부 다 기상! 그래가지고 식사 거의 다 했을 때 일어나가지고 대표차를 타고 어디로 막 가더래요. 네. 내가 니들 네 명을 부른 이유가 있다. 니들 네 명은 그래도 살아남을 애들 같고 하면은 할 애들 같아서 내가 가르쳐보는 거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 사건 사고가 터져있는 그 리조트로 데리고 간 거예요. 대표가. 오. 근데 그 당시 리조트 상태는 어땠냐면은 일단은 공사가 스톱이 돼 있는 상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조트로 딱 데려가가지고 그때 시간이 밤 11시 정도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명을 다 내리게 한 후에 자 여기 리조트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리조트인데 무섭지? 주변에 불도 하나도 없고 그럼 손전등을 딱 하나 주더래요. 손전등 딱 하나 주면서 그 내가 이 리조트 안에다가 내 거 명함을 여러 개로 숨겨놨다. 몇 개로 숨겨놨는지 얘기는 안 하는데 많이 숨겨놨다. 명함을 하나 찾을 때마다 30만 원씩이다. 명함을 니네가 10개를 찾으면 300이다. 자,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명함을 다들 찾아봐라. 그리고 대표는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남자 넷이서 어떻게 보면은 을씨년스러운 짓담한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단은 이제 4명이서 무서우니까 손전등 하나 들고 각자 핸드폰은 다 있었으니까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데 이게 이제 마냥 무섭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4명이고 거기가 흉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짓담한 건물이니까 처음에 한 10분은 무서웠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별빛도 있고 좀 괜찮아지더래요. 그냥 그래서 2층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아이디어를 냈대요. 자, 2인 1조로 팀을 두 개로 나누자. 그래서 명함을 최대한 찾자. 야, 한 장당 30만 원씩이다. 네 장만 찾아도 우리 인당 30씩 벌어가는 건데 야, 재밌다 오히려. 오. 그래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똘비는 2층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나머지 한 팀은 2층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었냐면 일단은 옥상까지는 콘크리트가 타설이 끝난 상태였대요. 그때는. 그래서 일단은 내려가자. 그래서 2층부터 옆에 A라는 동료하고 같이 쭉 내려간 거예요. 찾아보는데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안은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팀한테 야 찾았냐? 그러면 위에서 아니 못 찾았어. 알았어 하고 또 막 찾으면서 내려가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명함 하나 찾았다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갖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도 더 내려가 볼게 하면서 A랑 둘이서 막 이제 둘 다 핸드폰 후레쉬 들고 막 찾으면서 내려갔대요. 막 내려가는데 보이들 않더래요. 그래서 2층 찾다가 1층 내려가고 또 1층은 뭐가 안 보여가지고 지하 2층까지 있었대요. 거기가 그 건물 리조트가. 그래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봤는데
지하 1층은 또 위에 있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더래요.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핸드폰 들고 무서우니까 둘이 딱 붙어가지고 막 찾는데 명함이 하나 딱 보이더래요. 어떤 자재 밑에 숨겨져 있는 게. 그래서 딱 찾아가지고 큰 소리로 계단 쪽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 찾았다! 그랬더니 위에서 나이스! 우리 하나 더 찾았어! 이렇게 또 답이 온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오케이 벌써 3개 90만원 나이스 하고 딱 지하 1층을 더 찾다가 이제 안 보여가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대요. 지하 2층까지 내려갔는데 아무리 거기가 작은 리조트라고 해도 크잖아요, 건물 자체가. 그렇죠. 근데 지하 1, 2층은 이제 특히 지하 2층은 보일러라든가 시설이 들어오는 거니까 더 뻥 뚫려 있더래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고 찾는데 욕심이 드니까 어차피 같은 층 안에 있으니 이 안에서는 찢어져서 찾자. 둘이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A하고 이제 똘비하고 찢어져가지고 지하 2층에서 막 찾은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이제 막 보면서 가는데 명함이 안 보이더래요. 자재들도 좀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 떠들러보면서 보는데 A야 찾았어? 그쪽은 뭐 있어? 그랬더니 아니 없어. 야 빨리 좀 찾아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 알았어 알았어. 막 한참 보고 가는데 이제 평수가 크니까는 니쪽은 어때? 그랬더니 몰라 아직 없어 너도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맡은 쪽을 거의 다 이제 돌았대요. 근데도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없는데? 그랬더니 몰라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씨 진짜 없는데 지하 2층에 하나 있을 법한데 찾는데 꼼꼼히 찾았는데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저쪽 불빛을 보면서 야 없어 니쪽도 없어 그랬더니 없어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야 없어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있어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없는 것 같아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있어 빨리 찾아봐. 어, 뭐야? 이렇게 또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야 없는 것 같아 올라가자 무섭다 그랬더니 아니야 있어 빨리 찾아봐 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순간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불빛은 이제 핸드폰 플래시는 보이니까 그쪽을 보면서 에이야 해야 되는데 말이 헛나왔대요. 응. 예를 들어서 뭐 석훈이라고 해볼게요. 석훈아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있어 빨리 찾아봐 똑같이 또 대답을 하더래요. 톤 하나 안 틀리고 야 석훈아 어? 석훈아 그랬더니 왜? 빨리 찾아봐 또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얘 이름이 에이지 석훈이가 아니거든요. 소름이 온몸에 막 돋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석훈아 그랬더니 왜? 빨리 찾아봐 이거 또 반복을 하더래요. 석훈아! 석훈이지? 너 석훈이 맞지? 그랬더니 어 맞아!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근데 얘는 A거든요. 석훈이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렇게 후레쉬 불빛은 저쪽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핸드폰 후레쉬 불빛이 그쪽으로 막 다가갔대요. 막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불빛이라는 게 멀리 있으면 희미하게 보이고 가까이 다가서면은 밝아지는 게 불빛이잖아요. 가까이 다가설수록 불빛이 희미해지더래요. 그리고 거의 다 다가섰을 때 그 자리에 불빛이 없더래요. 순간 지하 2층에 자기 핸드폰 후레쉬 불빛 말고는 아무 불빛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너 어딨어? 그랬더니 대답이 아무 대답이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다시 1층으로 올라갔대요. 1층까지 올라가가지고 밖을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얘들아 어딨어 그랬더니 저 위에서 무슨 일이야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야 A 어디 갔어? A 못 봤어? 그랬더니 위에서 웃더래요. 여기 있어 다 여기 올라와 있어 놀랬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새끼를 진짜 놀랬거든. 아씨 그랬더니 위에서 야 빨리 올라와 여기 많이 찾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아, 놀릴 거 놀려야지 진짜 하면서 올라갔대요. 계단으로 뚜벅뚜벅 올라가면서 너희들 씨, 올라가면 다 죽었어. 아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씨, 하면서 올라가면서 석훈아 하고 불렀대요. 석훈아 하고 불렀더니 위에서 어 왜? 하고 또 대답을 하더래요. 위에서 위에 석훈이가 있구만 그랬더니 오 ABC 중에 석훈의 이름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3층 정도 올라갔을 때 야! 하고 다시 불렀대. 올라가다 말고. 그랬더니 아 왜? 빨리 올라와. 우리도 무서워. 하고 또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야 니네가 내려와. 그랬더니 아 빨리 올라와. 하고 또 대답을 하더래요. 아까랑 똑같더래요. 똑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하더래요. 얘네들이 야! 석훈이도 거기 있는 거 맞아? 그랬더니 아 석훈이도 여기 있지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얘네가 지금 장난을 치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와 미치고 때려 진짜 거기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계단 옆에 창문이 뚫려있는 쪽을 바깥을 보는데 바깥에 후레쉬 불빛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창문에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자세히 보는데 후레쉬 불빛 옆으로 사람 세 명이 나란히 누워있더래요. 어두워가지고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세 명이 이게 딱 우리 그 군대에서 따닥따닥 붙어 자듯이 딱 세 명이 누워있더래요. 반듯하게. 그래가지고 이건 또 이건 뭐지? 싶어가지고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는데 위에서 아 뭐해? 빨리 올라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귀신인가? 내가 지금 홀렸나? 싶어가지고 올라가려고 일단은 왜냐면 밑에 막 뭐가 누워있고 하니까 무서웠대요. 밑을 보는데 예. 그래서 일단 올라가려고 부들부들 떨린 손으로 핸드폰 후레쉬를 잡고 올라가는데 우리 그 핸드폰 후레쉬 켜놓고 보통 화면은 이제 끄잖아요. 이게 잠금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안 누르더라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위로 스와이프가 되면은 카메라 켜지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다가 본인도 무서우니까 막 드리블하다가 스와이프가 돼가지고 카메라가 작동이 됐대요. 그럼 카메라가 이제 전면을 카메라가 찍고 있고 본인 후레쉬가 앞을 밝히고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핸드폰 화면이 이렇게 켜져서 끌려고 딱 보는데 그냥 끊겨있는 길이더래요. 거기가. 근데 다시 앞으로 봤을 땐 계단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을 막 비비면서 다시 봤더니 본인이 진짜로 전해들은 바로는 열 발자국 정도만 더 걸어갔으면 그냥 3층에서 허공으로 그냥 본인이 나가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뭔가에 홀렸구나. 진짜 이거는 내가 홀렸구나.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왜 자꾸 나를 올라오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위에서 뭐해 빨리 올라와 대표님 전화 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쌍욕을 했대요. 안 간다고 뭔 새끼들아 니들이 내려오라고. 나 내려갈 거야. 나 그냥 집에 갈 거야. 안 해 하고 핸드폰 화면 카메라 화면 보고 다시 앞을 보고 하면서 1층까지 내려왔대요. 우와. 1층까지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안 믿겨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흙을 손으로 막 만졌대요. 여기가 1층이 맞나 확인하려고 흙을 막 손으로 만지고 하는데 그 후레쉬가 켜져 있고 옆에 사람 3명이 누워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가봤대요. 느낌이 하도 더러워서 뭔가가 느껴져서 딱 가봤더니 거기에 ABC가 누워있더래요. 아 얘네들이었구나. 얘네가 사람이었고 위에서 날 부른 게 뭔가 다른 존재였구나 그때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다가서서 보니까 ABC가 차렷자세로 딱 셋다 누워있는데 컥컥컥거리면서 몸을 부들부들부들 셋다 떨고 있더래요. 기절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절한 게 아니고 딱 그 상황이었대요. 우리가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숨을 딱 참아보세요. 못 내뱉어요 숨을. 그럼 사람이 그대로 질식하죠. 숨을 못 쉬니까 딱 그렇게 보였대요. 세 명이 숨을 못 쉬고 있더래요. 숨을 내뱉질 못하고 막 내뱉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숨을 내뱉질 못하고 있더래요. 셋 다. 그래서 막 흔들었대요. 에이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길래 막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랬더니 우리 물에서 사람이 이렇게 탁 나오면 팍 하듯이 숨을 팍 하고 내쉬더래요. 셋 다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막 헉헉거리면서 안 떨어요. 그러면서 막 한 명은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팍 몸을 털면서 막 진짜 미친 소리를 지르고 있고 두 명은 진짜로 막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래가지고 막 똘비가 부둥켜 안고 안정을 시켰대요. 정신들 차리라고 정신들 차리라고.
왜 그러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세 명 다 모르겠다고. 우리가 왜 여기 누워있는지 모르겠는데 숨을 못 쉬었다고. 죽을 뻔했다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근데 이렇게 네 명이서 부둥켜안고 있는데 건물 위쪽에서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얘들아! 올라와! 여기 와서 가져가야지! 하고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나마 정신인 똘비가 건물 위쪽을 딱 바라봤더니 건물 위쪽에 우리가 뭐 구경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진짜로 수백 개의 얼굴이 본인들을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막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뭔가에 홀렸든 뭐가 간단히 잘못됐다. 이건 담력 훈련을 할 만한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 일어나라고. 일어나고 뒤 돌아보지도 말고 소리 듣지도 말고 빨리 나가자고. 그래서 걸어서 막 그 산길을 나갔대요. 한참 나가서 길가까지 나갔는데 거기 외진대다 보니까 택시 같은 게 안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 따라서 막 걸었대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그래서 그나마 좀 큰 길가까지 나와가지고 나가는 길에 대표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대표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동기 한 명은 콜센터에다 막 전화하고 해가지고 택시까지 어떻게든 불러서 그날은 집에 들어갔대요. 그렇게 한 명도 잘못된 사람 없이. 그래서 예.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네 명이 머리 맞대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이 장난을 친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된다. 왜 그냥 본인들도 온 게 있고 느낀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따져봐야겠다. 대표님한테 이 일을 어떻게 그냥 넘기냐. 그래가지고 대표님한테 이제 만남 얘기를 기다리는데 아침에 대표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직 하시는 여직원분한테 물어봤대요. 대표님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후에 나오신다고. 기다렸대요. 어디 안 나가고. 근데 대표님이 오후에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면담 요청을 한 거예요. 4명이 좀 따졌대요. 대표님 어제 왜 전화 왜 안 받으셨냐고. 왜 안 달러 왔냐고. 우리를 거기다 내려준 의도가 뭐냐고 하면서 막 따진 거예요. 4명이. 그랬더니 대표님이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 어디다 대놓고 지금 이 야 뭣이 어쨌다고 어? 말해봐. 그랬더니 어저께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런 귀신 같은 놈들 니네가 그따위니까 간이 작은 거라고. 뭐? 귀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자식들아. 내가 니놈 새끼들 어? 어저께 어떻게 버티나 일부러 잘 니네가 헤쳐나오라고. 솔직히 일부러 전화 안 받고 일부러 안 될로 갔다고. 니네가 알아서 그 상황 헤쳐서 나오지 않았냐고. 귀신 같은 소린 나한테 하지 말으라고 니네.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대표님한테 명함 찾아오면 돈 준다고 해가지고 거 명함 놓으신 건 맞냐고. 그래갖고 어 내가 명함 몇 개는 내가 갖다 놓았다고. 명함 찾았냐고 니들. 그랬더니 한 명도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명함 없다고. 그랬더니 봐봐. 야 니들 어저께 거기서 안 있었지? 바로 그냥 나왔구나 니들. 그래놓고서 나한테 지금 니들 지금 이렇게 항의하는 거야? 아, 이 새끼들 완전 쓰레기네 하면서 대표가 오히려 막 성질을 그렇게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더 이상 따질 수가 없더래요. 뭐 귀신 가지고 따지겠어요? 어쩌겠어요 이거를.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 일단 알겠다고 넘어가고 동기들 중에 그 세 명은 이제 퇴사를 하고 똘비가 남아서 이제 오래 다녔대요 그 회사를. 네. 오래라고 해봤자 8개월 정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받기로 한 거 다 받고 두 달 더 다녔으니까 8개월이죠. 그래서 이제 8개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변할 아무런 일이 없었대요. 아무런 일 없이 회사를 다니는데 고객하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고객이 좀 늦은 시간에 온다고 해서 그 당직자가 먼저 가고 똘비가 남아서 매장을 지키고 있다가 예. 상담을 마치니까 저녁 10시쯤이 됐대요. 그래서 매장 문 닫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은 3층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문을 닫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거기도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당직자는 원래. 근데 귀찮잖아요. 솔직히. 저도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실 잘 안 보거든요. 저도 당직 쓰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매장 문만 닫고 나가서 보니까 차 시동 걸고 예열 좀 하는 사이에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냥 있었는데 3층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사무실에. 사무실에 왜 불이 켜져 있지? 차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씨 불 꺼야겠다 올라가자. 3층을 올라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딱 봤는데 대표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럼 인사를 하고 가자. 대표님 문 잠그겠지 하고 대표님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통화를 하면서 본인을 보니까는 그냥 손짓으로 어 알았다고 가라고 그 손짓을 하더래요. 그냥 그래서 소리 없이 목례만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냥 화장실 들렸다 가자 싶어가지고 3층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갔대요. 근데 소변이 마려웠던 게 아니고 대변이 좀 마려워서 그냥 후딱 해결하고 가려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내용 자체가 들리니까 살짝 들었는데 구구절절 얘기할 것 없이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똘비 동기들이 퇴사한 이후로도 신입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매장이. 근데 대표가 전화통화로 누군가한테 불러주고 있더래요.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이름, 땡똘비, 한자로 뭐뭐, 또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쭉 불러주고 있더래요. 신입들 신상명세를. 사주 아니야? 그쵸. 사주를 불러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느낌 이상해가지고 듣고 있었대요. 본인 화장실은 코너를 돌아있기 때문에 본인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쭉 불러주더니 예, 글들어 대표가 그래서 그럼 몇 명 정도를 우리가 넣어놔야 될까 얘기를 하더래요. 두 명? 두 명이면 되겠어요 이번엔? 그럼 두 명이면 중공 때까지는 그럼 버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똘비가 이제 숨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알았어요. 그럼 두 명 정도 내가 알아서 거기다가 불을 좀 지필라니까 그럼 중공 때까지는 그 아무 일 없는 거 맞죠? 중공만 하면 돼 우리는 하고 전화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들어가가지고 대표한테 얘기를 했대요. 대표님 방금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통화 뭔 통화하신 거냐고 그랬더니 대표가 아니 너는 뭐 통화를 이렇게 훔쳐듣냐고 정색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대표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방금 통화가 무슨 통화하시냐고 그랬더니 아 본사 담당자랑 통화한 거라고 신입들 교육 몇 명 보낼지 이렇게 얼버무리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본인이 따질 건 또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시간이 한 한 달 반 정도가 흘렀대요. 근데 신입 중에 두 명이 저녁에 대표님이 회식을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느낌이 빡 오더래요. 야 니들 오늘 저녁에 대표님하고 회식해? 니들 둘만? 그랬더니 예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밥 먹다가 대표님이 담력 훈련한다고 어디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은 나한테 전화해.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문자 바로바로 하고 알았어? 그랬더니 얘네들 어안이 벙벙하죠. 내가 괜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하고 집에 가서 있는데 밤 11시쯤에 문자가 오더래요. 어디 어디 쪽으로 왔는데 짓고 있는 건물 거기에 대표님이 내려주고 가셨다고 똑같이 레파토리 문자가 오더래요 본인한테. 그래서 똘비가 불이 나게 옷 주워 입고 갔대요. 갔더니 애들이 이제 막 찾고 있더래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똘비가 막 크락션을 빵 하고 눌렀대요. 거기서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대요. 내려와! 내려와 이 새끼들아 내려와! 막 소리 질렀대요. 그랬더니 떠벅떠벅 내려오더래요 두 명이. 그래서 아,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아 말대꾸 하지 말고 차 타라고. 그리고 차 태우고 바깥으로 완전 번화가 쪽까지 나가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니네 혹시 이런 이런 레파토리로 대표님이 명함 찾으라고 했냐고. 예. 아, 명함 한 장당 30만 원씩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요. 니네 자세한 거는 그냥 알려고도 하지 말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 그냥 들어가. 묻지 말고. 그리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예. 대표가 받더래요 전화를. 그래서 대표님 얘기 한번 해보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신입들 데려다 놓고 거기 그게 또 뭐 하는 짓이냐고. 대표님 나 이거 그냥 안 넘어간다고. 이거는 말을 정확하게 해보라고. 아니면 나 이거 사방팔방 가는데 말 다 뿌리려니까 대표님이 선택하시라고. 그랬더니 대표가 얘기를 해줬대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확실히 네. 이게 무속적인 건데 거기가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무당을 부른 것까진 맞아요. 네. 그 무당이 현장에 와가지고 쭉 보고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한 명을 더 불렀는데 한 명을 부른 사람은 무당이 아니고 풍수쟁이를 한 명 더 불렀대요. 그래서 풍수쟁이랑 무당이랑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도 이런 단어는 처음 들었는데 귀골이라고 풍수지리적으로 모든 음기가 모이는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음기 그러니까 귀신이 모이는 자리가 있대요. 예. 근데 그 자리에다가 지금 현장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괜히 뭐에 씌어가지고 혼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터지는데 문제는 사업 주체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든 공기를 맞춰서 준공을 떨어뜨리고 무당이 그랬대요. 건물을 영업을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진대요 이게. 그리고 옆에 산 능성이 일부분도 깎으라고 시켰대요. 예. 그래서 중장비 동원해서 깎고 그러니까 풍수를 바꾸는 거죠. 깎고 사람들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 전까지 좀 사건 사고를 없애려고 하면은 양기를
저녁에 거기다가 촛불처럼 불을 써놔라. 그 불이 뭐냐면은 양기가 강한 사람을 저녁에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한동안은 거기가 괜찮대요. 그래서 사주를 봤던 거예요. 사주에 몸에 그 양기가 많은 사주인 애들을 이 대표가 뽑아서 무당이 몇 명 정도 갖다 넣어놓으라고 하면 넣어놓고 얘네가 솔직한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뭐 그때 말했다시피 죽어봤자 이게 뭐 이유가 없어요. 예. 이유 없는 질식사로 보통 많이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처음엔 4명을 갖다 넣어놔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중공까지 막바지에 좀 더 이게 필요하니까 무당이 2명 정도 더 쓰면 중공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2명을 더 보냈던 거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얘기를 듣고 똘비는 그만뒀죠. 그만두고 거기 리조트는 완공을 해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대요. 영업을 하고 있고 그 리조트도 이제 모르겠어요. 뭐 지금 그 리조트가 귀신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똘비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데 어찌됐건 돌고 돌아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1년쯤 지났을 때 거기 대표님은 급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삶아졌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자택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대리점 대표가 이제 바뀌었을 거잖아요. 누군가 이제 새로 거기를 이제 인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수를 한 사람이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 인수자가 제가 아시는 분이고 본인이 이제 처음 인수를 해가지고 이쪽 지역 영업사원들하고 친해질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친해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듣게 되고 똘비까지 직접 술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다 들었던 거더라고, 이 사건이. 우와. 그래서 어떠한 건물을 짓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터에 건물을 올려서 뭔가 행위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인간 등불을 키운다는 게 네. 조금 뭐 생소한 얘기였습니다만은 그 관련된 얘기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씌일 때 어떤 기분이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는지를 좀 듣게 된 얘기여가지고 한번 갖고는 와봤는데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말하면서도 아니, 쑥스럽네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지금 이야기하신 게 귀신 이야기도 있고요. 현실 공포도 네. 있고요. 이 뭔가 현실 공포와 귀신 이야기의 중간점인 이 미신적인 뭔가의 좀 콜라보레이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조금 귀신 쪽이라 생각했어요. 뭔가 귀신에 씌이고 귀신들 얼굴을 보고 막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주 팔아넘긴 네. 그 대표도 그거 현실 공포잖아요. 네. 이거는 네. 그 대표가 잘못한 거죠, 확실히. 정말 나쁜 거죠. 야, 애초에 거기 보내려고 진짜. 사주를 받으려고 인원을 뽑았으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계속 야 올라와 했을 때도 일정하잖아 그 말이.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들었던 건 아닌데 아 씌이면은 이런 식으로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잘못되게 만드는구나. 아, 그런 걸 또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야, 아무튼 오늘 반했고 많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오원이 오네. 감사합니다. 네. 와 여러분 일단은 무서운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르가 있으실 텐데 이런 장르도 있다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 야 귀골 그러니까 귀신의 기운이 모이는 거를 귀골이라고 또 하나 봐요. 네 귀골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건 알아요. 산과 산이 중간에 있는 그 골짜기쯤이 그런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귀골이라는 단어를 또 처음 들어봤고 또 이런 공간을 또 이용했던 한 대표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